정권이 바뀌어야 돼. 정권이 바뀌어야 되고요. 정권이 바뀌어야지만 어느 정도 사라지던가 아니면은 총각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. 안녕하세요, 금이신당입니다. 반갑습니다, 선생님. 네. 선생님 보셨을 때 코로나가 일단 언제까지 갈 것 같으신지? 코로나 제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네. 제가 아마도 2023년도라고 그랬을 거예요. 2023년도 정도 돼야 돼. 이 백신은 계속해서 저희가 맞아야 될까요? 아니면은 2023년 이후에는 조금 안 맞아도 될지? 2023년 이후에는 안 맞아도 될 거예요. 코로나가 이제 좀 변질이 됐어요. 그쵸.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가 또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이 바이러스 또한 코로나처럼 될까요? 아니면은 조금 사그라들까요? 이거는 사그라들어요. 이거는 중간까지만 가고 사그라들어요. 코로나처럼 계속 남아있지는 않나요? 네. 사실 오미크론이랑 코로나가 터지면서 경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죠. 박살이 났죠. 그렇죠. 경제 때문에 사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죠. 그렇죠. 되게 많아요. 되게 많은데 과연 저는 또 궁금한 게 경제는 일단 언제쯤 살아날 수 있을지. 경제는 솔직히 정권이 바뀌어야 돼. 정권이 바뀌어야 되고요. 정권이 바뀌어야지만 어느 정도 사라지던가 아니면은 똑같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. 좋아지진 않나? 좋아지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. 선생님도 나라운을 보실 수 있나요? 나라운은 볼 수 있죠. 지금은 나라운이 어떤 상태? 지금은 나라 자체가 흔들려요. 그리고 나라 자체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관제가 계속 있는 형국이고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나라의 상문도 드는 상태고 상문이 너무나도 꼈어요. 나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별로야 지금. 지금 많이 별로예요. 그렇죠.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좀 언제쯤 좋을 수 있을까요? 2025년. 2025년부터는? 괜찮아요. 대한민국 공기 자체는 괜찮다. 네. 근데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? 나라가 뭐 잘못했나요? 저희가? 썩은 정치지. 대책이 없고 대응이 없어요. 그냥 있는 사람들은 살고 없는 사람들은 죽어라. 나는 그렇게 봐. 지금 뭘 희망을 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죽이잖아 사람을. 그쵸. 서민들을 다 자꾸 죽이고. 그리고 부정부패가 너무나도 많아요. 그거를 누군가 잡아줘야지 조금 살 사람들도 살아. 마지막으로 사실 점사 보시다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수 있죠. 소상공인 분들. 그렇죠. 있는데 그분들한테 좀 화이팅하라고 한마디 해주세요. 소상공인 분들 힘내시고 이제 조금 내년에 여름쯤 이제 경기가 점차 괜찮아질 거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더 힘내세요.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. 네.